경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아암경 가운데에서 중도수행을 가르친 뜻이란 제목의 얘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수국 고독원에 머물 때 일입니다. 그 무렵 20억 비구도 사위석 사림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우며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좀처럼 공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억 비구는 실망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꼽는다면 단연 내가 으뜸일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왜 좀처럼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차라리 개를 버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 부모님이 계시는 집은 재물도 풍족하니 보시의 공덕을 짓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20억 비구의 생각을 알게 된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집에 있을 때 무엇을 잘했는가? 20억 비구가 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거문고 연주를 잘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거문고 연주를 할 때 줄을 조이면 소리가 잘 나는가? 20억 비구가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조이면 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소리가 나던가? 20억 비구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줄을 지나치게 조이지도 않고 느슨하게도 하지 않을 때 소리가 잘 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20억아. 전진도 너무 과하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마음을 게으르게 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거문고주를 고르듯이 때를 분별하고 중도를 취해서 공부하되 방일하지 말라. 20억 비구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해서 결국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어떨 때는 막 앞으로 달려가듯 너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했다가 또 순간 쉬게 되면 아이고 저렇게 안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극과 극을 달리게 될 때가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고행까지 아주 심하게 하셨었죠. 하지만 고행으로 번뇌가 사라지지 않아서 중도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도의 길로서 깨달음에 다다르셨잖아요. 쾌락도 고행도 아닌 그 중간, 중도를 지키는 것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수행법일 텐데요. 자칫 그 20억 비구처럼요. 아,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 하면서 지쳐서 못하겠어 하고 수행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매 순간 일어나는 욕망이나 감정을 좀잘 조절하고 제어함으로써 한 극단으로 좀 치닫지 않도록 천천히 마음의 안식처, 피안의 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 같이 깨달음의 길로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등대지기. 김재진이 하모니카로 연주하고 정목 씨.